Stalkers. 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김희입니다. 오늘은 안경 컨텐츠를 준비했는데요. 저희 스토커즈 채널에서는 그동안 2년 넘도록 안경 컨텐츠가 없었죠. 저는 안경을 잘 모르기도 하고 사람의 얼굴형, 미간, 넓이 등 다양한 요소들에 따라서 이 안경이 잘 어울리는지 안 어울리는지 달라지기 때문에 안경은 직접 껴봐야 한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영상은 유료 광고 진행을 못하겠다 하고 제품 지원과 구독자 이벤트만 받아서 진행되는 자유로운 영상임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자, 그럼 마누모스와 함께하는 스토커즈의 첫 안경 영상 보러 가실까요? Stalkers. 자, 우선 스토커즈 채널에 왜 안경 리뷰가 없었는가? 제 얼굴상이 길어요. 길고 말상에 코가 굉장히 크고 깁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 제가 닮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안경을 꼈을 때 이 코가 굉장히 부각되고 이뻐 보이지 않더라고요. 이 점은 감안해주시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모델을 해줄 매니저는 학원 발달형입니다. 엄청 심한 사각형은 아니지만 그래도 마스크를 벗어보면 어느 정도 뼈대가 있어요. 그리고 광대도 어느 정도 있지만 학원이 발달이 되어서 어느 정도 튀어나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Stalkers. 네, 고맙다. 아니, 코 보지 마요. 첫 번째 제품은 마누모스의 대표 베스트셀러 조지 제품인데요. 메탈과 아세테이트가 사용되는데 아세테이트가 좀 고가 안경에 사용되는 재료이기도 하고 컬러감이 이쁘게 잘 뽑힌대요. 컬러감이 굉장히 다양하게 나오는데 제가 첫 번째로 고른 제품은 이 베이지 컬러예요. 저희 모델은 헤어가 브라운 컬러이기도 하지만 눈매가 좀 위로 좀 올라간 사나운 인상이라서 부드러운 컬러감의 안경이 좀 더 잘 어울립니다. 그리고 저처럼 안경이 잘 안 어울리시는 분들께도 저는 이런 컬러감의 안경을 첫 시도하라고 추천드리고 싶기는 해요. 피부색이랑 조금 더 비슷하기 때문에 뭔가 안경이 도드라져 보이지 않거든요. 그리고 브라운톤의 안경이 브라운 계열 옷들과 매칭을 했을 때 막 부드럽게 이어지는 느낌도 좋아서 뭐 부드러운 이미지, 뭔가 지적인 이미지, 좀 순딩순딩한 이미지 내기에는 검정색보다는 추천을 드려요. 이 제품 쉐입감 자체는 동글동글하게 나왔지만 이 윗부분이 이렇게 일자로 쭉 이어지기 때문에 옆 광대 이런 게 좀 가려져서 저희 모델에게는 좀 더 코였다고 하네요. 광대에 집착하는 스타일이에요. 광대를 가려야 된다. 그래도 블랙이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블랙도 준비했죠. 그냥 일반 블랙이 아니라 블랙 에디션 제품이 있어서 준비했어요. 코, 받침, 나사까지 전체가 다 블랙이라서 미니멀하면서도 시크한 느낌을 주더라고요. 개인적으로 가격이 굉장히 싼 안경은 아니기 때문에 이왕 살 거 조금 더 분해나는 스타일은 이 제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평소 깔끔하고 시크한 룩, 슬랙스류 이런 거를 많이 입으신다 하면 깔끔하게 연출하기에는 이 제품도 되게 추천드려요. 그리고 확실히 저희 모델샷을 보면 브라운 컬러가 더 잘 어울리는 걸 볼 수 있죠. 뭔가 인상이 좀 더 부드러워지고 눈매가 원래 사납지만 그 눈매를 좀 죽여주는 그런 느낌? 스토커즈. 확실히 안경은 작은 디테일로 달라지는데요. 이 제품 뭔가 다르죠? 또 다른 블랙 에디션이 있어서 준비한 제품은 브라이언이라는 제품이에요. 이전 제품인 조지 제품보다 프레임이 좀 얇아지고요. 가로 길이가 좀 넓어집니다. 그래서 저희 모델이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리고 앞서 보신 제품과 안경만 놓고 비교해보시면 이게 아랫부분이 조금 더 덜 둥그렇다고 해야 될까요? 그리고 윗부분도 일자예요. 개인적으로 드는 생각은 이 안경이 좀 더 긴 얼굴 커버에 좋은 것 같다라는 느낌적인 느낌? 그리고 프레임 자체가 굉장히 얇아졌기 때문에 좀 더 캐주얼 룩과도 매칭하기 더 편한 제품인 것 같습니다. 절대로 제 얼굴이 길어가지고 이 제품을 좋아하는 걸 거예요. 조금 헷갈리실까봐 저희 모델의 조지와 브라이언 제품 비교샷을 한번 띄워드릴게요. 느낌이 조금 다르죠? 그래서 취향에 맞춰서 얼굴형에 맞춰서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스토커즈. 자, 그리고 다음 제품은 신상 제품이라서 데리고 왔어요. 발라드라는 제품인데요. 앞서 보신 두 제품보다 안경 알이 조금 작아진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냥 블랙 제품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 제품 가까이서 보시면 무광 메탈에 스크래치 도금 처리가 돼 있어요. 그래서 살짝 빈티지한 맛을 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안경 알이 좀 더 작아지는 게 어울리는 것 같아요. 뭔가 제 코가 덜 강조되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도 가려야 예쁘긴 해요. 확대해줘요. 저희 모델에게도 이 제품이 더 컬러적으로는 어울리는 것 같아요. 브라운 헤어 컬러랑 사나운 눈매를 조금 잡아주는 블랙보다는 확실히 이 컬러감이 나는데 이 제품은 누드 베이지 컬러예요. 발라드로 동일한 제품인데 클리어한 누드 베이지 톤과 로즈 골드 메탈이 들어간 건데 확실히 가벼운 느낌이 확 들지 않나요? 개인적으로 이런 밝은 컬러감의 안경은 옷도 좀 시원한 컬러로 입어주시면 밝게 입어주시면 저는 오히려 여름에 시원해 보이는 안경 덜 답답해 보인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좀 뭘 닮았죠? 제가 안경만 끼면 듣는 소리예요. 이분과 굉장히 닮았다고.
뿔테를 워낙에나 많이들 찾으시고 뿔테 없으면 섭하실까봐 머큐리 B 제품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우선 클래식한 블랙 제품부터 먼저 보여드리는데요. 이 뿔테는 위쪽을 보시면 일자로 좀 이어진 각진 느낌이 드는 뿔테예요. 그래서 가끔가다 뿔테 위쪽이 아래로 처지는 형을 끼면 괜히 인상이 너무 맹해 보이고 순해 보이고 그래가지고 막 쭈글쭈글해지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오히려 이 뿔테는 뭔가 인상이 좀 세지는 그런 느낌의 뿔테예요. 하지만 저에게는 뭔가 조금 알이 크지 않나 라는 생각을 들었는데 머큐리 B의 이 B가 붙은 제품은 3mm 정도 크다고 합니다. 그래서 안경이 좀 더 작았으면 좋겠다 하신다면 머큐리 B 말고 머큐리 제품으로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 모델은 눈매가 사나워서 그런지 이 뿔테가 오히려 인상을 더 세게 해주는 역할을 했는데 그래서 이 뿔테를 끼고 가면은 환불 가능한 뿔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런데 제가 이 블랙 뿔테에 요즘 추천드리는 건 바로 틴트 글라스를 넣어보라는 거예요. 뭔가 선글라스 끼는 느낌으로 써보세요. 그럼 여러분들의 착장을 갑자기 힙하게 무드 있게 바꿔줄 겁니다. 머큐리 B 제품은 좀 다양하게 컬러를 준비해봤어요. 개인적으로 너무 매력있었던 컬러는 바로 이 브라운 컬러입니다. 안경 알 쪽은 클리어한 브라운 바디가 사용됐고 안경 다리 쪽은 그레이 클리어 에스테이트가 사용됐는데 이 컬러 배합이 굉장히 유니크했고 클리어한 안경이 힙해 보인다라는 상상을 좀 깨준 제품이 바로 이 제품인 것 같아요. 뭔가 지적여 보이는 느낌? 그래서 냉큼 사진도 찍었던 제품이 바로 이 제품입니다. 그리고 클리어하기 때문에 안경이 도드라 보이지 않아서 저희 모델에게도 좀 더 잘 어울리는 안경테였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께서 하금테를 많이 끄시는데 이런 클리어한 제품으로 하금테 맛을 낼 수 있는 뿔테가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이 안경 윗부분이 그레이 마블로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뭔가 인상이 조금 세 보이는 느낌을 주기는 해요. 그리고 클리어한 밑 바디 부분이 뭔가 하금테인가 약간 밑에 없는 느낌을 주기도 하면서 조금 더 약간 너 오늘 숙제 해왔어? 약간 이런 느낌을 주는 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제품은 나 너무 순딩순딩 착해 보여서 스트레스 받는 분들께 진짜 강추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에게도 한창 연하를 좋아하던 시절이 있었다? 그럴 때 떠오르는 귀여운 이미지를 연출해줄 셀리 제품이에요. 이 제품은 아세테이트랑 베타 티타늄이 쓰였다고 하는데요. 이 베타 티타늄이 되게 가볍고 내구성도 좋고 그런 제품이라 굉장히 가벼워요. 안 쓴 것 같은 기분이 들지만 확실히 보이죠? 제 얼굴에. 이것도 코만 가리면 좀 괜찮나? 원래 이런 동글뱅이 안경은 가져오지 않으려고 했는데 이 제품을 갖고 온 데는 이유가 있어요. 로즈 골드 메탈에 안경 알을 끼우는 부분이 블랙으로 들어가서 엄청 진한 블랙테가 막 도드라지는 느낌이 아니라서 특별했어요. 그리고 로즈 골드 컬러감이 어색하실 수는 있지만 로즈 골드에서 오는 분해 나는 우아한 고급스러운 느낌을 한번 잡숴봐요. 로즈 골드도 굉장히 매력 있어요. 뭔가 분위기가 따뜻할 것 같은 남자. 뭔가 실버보다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안경이 굉장히 동그래지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인상이 되게 순해져 보이는 역할을 해주는 것 같긴 해요. 저희 매니저도 눈매는 사놨지만 이 안경을 끼자마자 뭔가 동글동글 온순해지지 않았습니까? 뿔테이지만 좀 더 콤팩트한 느낌이 있는 밥 제품도 준비를 했는데요. 좀 특별한 컬러감으로 준비를 해봤어요. 물론 블랙 컬러도 나오고 다양한 컬러감이 나오지만 이 다크 그린 컬러가 굉장히 오묘하더라고요. 막 지나가다가 갑자기 검정 안경 꼈는데 막 뭔가 푸딩딩해 보고 다시 한번 보게 되는 느낌? 그런 맛이 있었어요. 그래서 평소에 컬러감 없는 무채색 톤의 옷들만 입으신다 하시는 분들께는 안경이라도 이런 포인트 컬러를 넣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특히나 이 컬러는 블랙 같아 보이기도 하기 때문에 부담스럽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이 제품은 얼굴이 긴 상인 저에게는 뭔가 살짝 애매한 느낌이 있었어요. 결론적으로 이 제품은 저희 연집사에게 굉장히 잘 어울렸던 안경입니다. 이건 좀 얼굴이 좀 짧고 차라리 동글동글한 얼굴에 좀 더 잘 어울리는 안경테인 것 같아요. 요드 용액을 넣어볼까요? 확실히 클리어 뿔테도 인기가 요즘 많더라고요. 안경 하나로 살짝 힙한 무드를 연출해주는 요 제품의 모양은 코스모스 B라는 제품인데요. 요 제품도 마찬가지로 B가 붙었기 때문에 좀 더 큰 제품이고 B가 사라지면 좀 더 작아지는 제품이 있어요. 모양적으로 봤을 때는 머큐리 B 제품보다는 좀 더 동글동글한 쉐입감이에요. 그래서 인상이 엄청 확 세지는 느낌은 아니지만 클리어하기 때문에 확 세지죠? Yo, check it, yeah. 그래서 힙한 룩에 거기다가 좀 더 조미료처럼 얹어주면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합니다. Yeah. 근데 힙한 과 거리감이 있던 저희 모델에게는 완전 어색하죠.
하지만 사이즈적으로나 모양적으로 제일 마음에 들었다는 제품이 바로 이 제품이었어요. 눈매가 사나운데 이전 머큐리 제품은 좀 더 인상을 세게 해줬다면 이 제품이 인상을 세게 해주진 않는 그런 뿔테. 그래서 드는 생각은 낯살이 힙해진다 하신다면 이런 클리어 뿔테 틴트 글래스 다양한 컬러 나오기 때문에 한번 딱 씌우고 뭐 이렇게 스웩 넘치게 안고 그러면 참 좋을 것 같아요. Check it! 자, 이렇게 해서 스토커즈의 첫 안경 리뷰였는데요. 좀 우당탕 안경 리뷰였죠. 오늘 영상에서 엄청난 정보를 얻어가신다기보다는 아, 안경을 이런 무드 연출을 할 때 액세서리처럼 활용할 수 있겠다라는 아이디어만 갖고 가셨으면 저는 만족스러워요. 내가 징징이가 되면서까지 여러분들 안경 챙겨드리려고 진행한 콘텐츠니까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다 내려놓은 만큼 여러분들께 이벤트 진행하도록 할 건데요. 총 5분께 제가 추천한 제품 중에서 고르셔서 선물로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자세한 이벤트 사항은 저희 스토커즈 네이버 카페를 확인해 주시길 바랄게요. 자, 그러면 저는 다음에도 제가 잘 알지 못하는 것이 있지만 여러분들이 원한다면 리뷰하는 우당탕 리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안녕! 굿바이! 이게 뭐야.